한번 잡을까요? 그럼 나가자. 아, 들어올까? 야, 들어가. 짐이니까. 아, 진짜 한번 줘볼까?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맞아요. 가볼까요? 갑시다, 여러분. 갑시다. 렛츠 고! 가자. 새로운 숙소를 향해서. 렛츠 고, 렛츠 고. 이동. 예. 수신을 누워봅시다. 몰라, 또 한번 올게요. 가볼까? 야, 아이패드 누울 거야. 역시. 대단하다, 여러분. 그걸 두고 할 생각 아니? 부어하는 거 없이 챙기세요 다들. 저 남자의 행복 보려고 왔대. 자, 가자. 가자. 남친 형 버리고 갈게. 갑시다, 피오르드로. 이어갑니다, 그곳으로. 노르웨이의 메인 여행. 땡큐. 어제 우리가 1600이 있었으니까. 네. 딜을 했죠, 우리가. 오, 뭔가 되게 와, 많아 보인다. 멋있다. 딜이 200으로 잡았는데, 어제 내가 정리해놨었거든요. 8시, 표로도 8시 출발이잖아. 그럼 너 밥을 못 먹고 간다고 생각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최대 맥심 4200에서 한 끼를 100으로 쳤을 때, 이거 막 샌드위치. 이런 거 먹었다 쳤을 때 2100인 거야. 그랬을 때 이 절충선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맥심이 이제 200이었으니까. 솔직히 이제 바깥 뭐 갔을 때, 뭐 수육국 이런 거 먹지 않는 이상 200 이상은 없더라고. 제 생각도 그래요. 180에서 네, 190.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200 이상은 사실 네. 우리가 지금 더 필요한 돈이 2000. 그 안에서 어떻게 뭐 해보자고. 네, 그렇게 하고 그럼 이야기 한번 해볼게. 이해를 잘 해주세요. 이게 오늘 하루 써야 될 돈이잖아. 이렇게 어제 우리가 했었던 거였고. 네. 이게 이제 이거랑 내일 아침 회식 떠나는 전까지 우리가 네. 다 써야 돼. 그래서 지금 야식까지 써야 돼. 그러니까 점심 저녁 아침에. 근데 항상 그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를 한다면 그냥 오늘 참치나 먹어요? 조금만 참고 뭐, 아점을 먹읍시다. 아점 먹어야지. 아점 한 11시 11시쯤. 11시나 그때쯤 먹는 게 낫지 않을까. 3시간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인당 하나를 먹어도 돼. 2인당 하나? 2인당 하나인데 한 명은 하나를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띵카네요. 7명이니까 지민이가 한번 주문해봐. 네. 이게 더 맛있어. 아, 나는 상관없어. 그래? 배만 채워주면 돼. 이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시시 안 조심해. 네? 찬다. 안 먹는다. 아니, 골랐어요? 네. 아, 줄을 서야 되는 거구나. 기다리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네요. 야. 네? 일단 가격 하나 더. 물어보시지? 그럼요. How much is this? This two? This two? This two? 34.
아 여기서 하나 먹어 그냥. 네 우리 하나가 방탄 하나다. 방탄 하나지. 지금 섞여 뭐 어때? 하나다. 똑같이 빨리 들어볼까? 남자 아아 굉장히 매우하다. 아야야 야, 안 기다리고 있는데 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와? 빨리 밥을 대표한 거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기다려라. 어? 빨리 뭘 기다려? 밥을 같이 먹어야 지금. 아니 멤버들 지금 풍 먹고 있어. 아, 나 너무하네 진짜. 아, 내 며느린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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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법. 아, 어떨래요? 그럼 배고파요? 배고픈데 양보해줄까요? 어, 나 양보해. 아, 한번인데 일단은 가위바위보. 아, 내 며느린 거. 가위바위보. 아, 내 며느린 거. 아, 잘해도 좋은데 앉았으면 좋겠지. 아, 내 며느린 거. 가위바위보. 진짜 짱이겠다. 아, 베스트 거 뽑았습니다. 공개해야지. 아, 아, 얘들이 이상한 거 봐. 어? 베스트 거 베스트. 봐봐. 뭔데 봐봐. 나도 보여줘. 아씨, 뽑았다. 탐났다, 드디어. 와,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뭐야 신기한. 야 오늘 단사 니 여배경을 하나? 하나? 헐? Excuse me? Picture? 찍어주세요. 땡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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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출근할 것 같습니다. 너는 박지민. 너는 박지민. 내 박지민이야. 너는 피쉬 앤 칩스. 햄버거. 햄버거다, 햄버거. 괜찮은데? 호박칩도인데? 호박칩 맞나? 와, 맛있겠다. 거의 다 햄버거나 소세지나. 오, 나도 야, 수제버거 먹을까? 어, 여기서 하나씩 먹어도 돼. 난 치즈버거 프라이스 먹고 싶어. One last lamb, please. 난 더 감자 먹고. 난 치즈버거. 무지한이야? 왜? 이게 다 들어가 있어? 다른 거야? 본격적으로 멤버들 찾기에 나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쪽에 있나 보지? 저쪽에 있어요. 보자, 누구냐면 석진이 형, 정국이, 슈가 형이에요. 진영! 정국아! 거기서 뭐해? 지금 아니야 저거? 기다려봐! 뭐해? 이거 뭐해? 아 사진 찍지 말고 뭐해? 무자고자? 무자고자? 무자고 가자고! 쟤 올라오려면 한참 남았어. 뭐 한참 나왔어! 들리나 본데? 들려! 어떻게 들려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 들린다고? 들려! 아이 마이크 이걸로 들어가네! 아이! 어디까지 가게? 이게 진짜 깜짝이야 이거 알았네. 또 뭐.. 어! 껐어! 힘들어요 저거 갔다 올라오기가. 야생말, 아, 이래서 채워놨구나. 야생말 있어요, 여기. 야생말 있다고, 아, 야생은 아닌데, 아무튼. 저기 야생말 있어요. 말 겁나 커요. 여기도 있어요. 말이 졸려가지고. 아니야, 말. 아, 근데 왜 우리 항상 말. 모이면 네? 따로 가도 다 모이는데 태형이만 없다? 왜 태형이 없어? 아니, 아까 봤어. 태형이는 양국 왔어요. 양이요? 양이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양이 있다던데요? 양국이 정하세요, 양국이. 야, 우리 노르웨이 뭘 가자. 갑시다. 가자. 갔다 왔어, 우리. 아, 그래, 우리 갈게요. 빠이. 케이카 힘들어요. 돌아갈 때 살 빠지겠네. 잘 빠졌어요. 밥도 평소에 반밖에 못 먹어. 짜서 걸어 다니긴 엄청 걸어 다녀. 그네라도 있으면 좀 그네라도 타고 있을 건데. 어, 야, 내 돈 슈가에 가지고 있는데? 내 100크로니. 이제 저쪽 층에 붙여야 돼. 바이크 렌탈. 바이크 렌탈. Yes. KIMTHEHUANG. Yes. Yes. Okay. Okay. Good. Okay. Good. Test. Now I'm test. Yes. Test it out. Here, please. Whoa. Whoa.
대박이죠? 오야 야 어? 지민 드래곤 오늘 밤 나를 위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뭔데 이거? 오 자전거 빌렸어 오야 얼마야 빌리는데? 100 100? 야 비싸다 비싸네 우리 시간이야 우리 먹는 데 써가지고 나 태워줘 뒤에 이게 얼마야? 어차피 돈도 50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8크로네가 모자라요 샤샤샤 이거 뭐지? 샤샤샤 샤샤샤 장님 파야 어디 갈까? 저희 딱 150 있습니다 안 돼요? 아~ 10크로네 진짜 그 1500원 그 동전 하나인데 진짜 그 작가의 그 너무하네 진짜 아 못 살겠네 진짜 세상이 이렇게 어? 저 깜깜하네 앞으로 나갈 그게 안 보이네 멤버 와 진짜 아 또 이런 데서 또 기념품 사두고 가는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신나 아니 저 못 사잖아요 어? 아니 자, 허락 받았습니다. 기사로 하겠습니다. Thank you, sir. Just right ahead. Thank you. 멤버들 다 버리고 타도 돼요? 네? 멤버들이 알아서 오겠죠? 제가 좋은 자리를 잡아두면 저한테 감사하지 않을까요? 진짜 이거 너무 웃긴다. 네? 절대 안 된다, 이거. 이거 네가 갖고 있는 이상한 거지. 다은이지요? 아니에요. 다로? 지민이 형, 형 새끼 손가락을 반칙하면 안 좋을 테네요. 어, 그래? 뭐 금방 빠질 것 같지 않아요? 막? 안 빠져. 아니, 새끼 손가락은 안 빠져. 새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 얘기한 거 아니었어? 맞아요. 그렇지. 새끼 손가락 절대 안 빠져. 빠졌구요. 오렸어, 오렸어. 형 어딨지? 가방 어딨지? 저 가방 그 형한 것들한테. 가방 잃어버렸어요? 네? 그 뭐지? 카메라 감독님 가방 뭐 거기 중 한 분한테 제 가방 있는 것 같은데 다 있어 거기 집에? 네 전부 다 그냥 아예 제 짐 전부 아 어디 갔지? 세영 씨 가방을 잃어버렸대요 네? 아이고야 저 햄버거 먹던데? 어. 들어가요? 일단은 지금 일단 가만히 있어. 아니. 아, 왜, 우리 왜 뭘 많이 잃어버려? 가만히. 욕고 있어, 어떻게 해? 욕먹어 가는 거야. 욕번이 없으면 못 넘어가잖아. 아니, 유럽은 넘어갈 수 있는데, 한국인 줄 알죠. 나 남자. 그게. 가방이 우리한테 있어. 아, 네. 그래서 이제 대사 전화하는 전화 몇 번이랑 해갖고 대사관에 전화해서 하는 그런 전화 전화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영상 회사 기자. 아이고 긴급 연봉 진짜 이거 긴급 해야겠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상 갖고 혹시 그런 긴급 연봉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수입 혹시 지금 국가인가 우리가 도착하면 여겼지 본인 지문 여기다 해야 내가 가방 우리한테 있어 아 찾아왔어요? 끝까지 찾아 진짜 왜요 진짜 그런 진짜 놓고 왔어 우리가 찾은 거 찾은 거 아 진짜야 진짜 놓고 왔어 형 HYUNG yes. 아니 우리가 내일 아침에 넘어가야 되는데 영원히 없으면 절대 못 넘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안 넘어가고 남아있다 지금 20명씩 계속 다시 당근하는 거 같아 혜영이랑 다른 작가님이랑 남아있으면
얘가 빠지고 가면 얘 없이 또 그 의미가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남기고서라도 가야지 여섯 명이. 자, 그 차 잡아가는. 자, 한 시간 타니까. 보고 보고. 해야지 뭐 그건 보고. 결국 이건 촬영이니까. 촬영을 해야지. 열차가 메인이라는데. 자, 다들 메인 구경 열심히 하세요. 잘 옮길까? 옮기죠. 일단 남은 좀 보세요. 아, 즐겁자고 하는 여행인데 뭐 즐겁냐? 가방 있잖아 지금. 아니 우리끼리 싸운다고 답이 안 나오고. 그냥 여기 일단 다 쳐버렸어요. 촬영을 합시다. 여행 뭐 어떻게 거예요? 기운이 들어오지. 기운이 들어오지. 다시 촬영해요. 촬영 안 해요? 아, 지금 이게 촬영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다 잊자고 촬영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이게 촬영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기분 나쁜 얘기만 하는데. 누가 잃어버렸잖아. 우리한테 날. 아, 그럼 집에 가든가. 아, 그럼 집에 가든가. 아, 그럼 집에 가든가. 아, 가 그러면. 갈게요. 내려 가. 아, 갈게요. 어, 가. 잘 가라. 다녀왔어요. 간다. 비영이 말 꺼낼 것부터 아 알겠어 말 흔들리더라고 왜 하냐면 나도 안녕 어 안녕 하이 어떻게 하면 멤버들 연기하는 거 다 티나요 제가 지금 이중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아침도 심각한 척 하는 것도 좀 약간 힘들어요. 진짜 눈이 큰 게 그냥 큰 게 아니라 멤버들이 다 뭐 하는지 다 보여요. 돼도 안 되는 갑자기 오버액션 하잖아, 남준이 형. 그나마 제일 안 이상한 게 가만히 있는 호석이 형이 제일 안 이상해. 그럼 제 아이들 한 번 딱 치고 이렇게 하는 거. 와, 나 기운이 들어오지. 아, 지금 이게 촬영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기분 나쁜 얘기만 하는데. 우리한테. 아, 그럼 집에 가든가. 갈게요. 어, 갈게요. 어. 야, 솔직히 솔직히야, 솔직히. 진짜 여기 진짜 못하지. 아, 진짜. 나 영어. 이게 영어까지는 되게 좋았어. 근데 니 갑자기. 내가 뭘 하고 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아, 이미 넌 알고 있는 상태. 난 알고 있었지. 네. 나도 이거 생각. 아, 이중 볼까? 아, 이중 볼 생각했어. 형이 제일 가만히 있었던 게 제일 괜찮아. 나도 가만히 있어야 돼. 아, 뒤에. 야, 내가 오랜만에. 내 쪽으로 계속 웃었어. 야, 여기서 내가 무슨 한마디 하는 사람한테 바로 듣고 말해. 형이 제일 괜찮고. 그래, 말아. 예, 뭐 형이랑. 너 말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야, 나는 여기가 티가 나니까 나 가만히 있어야 돼, 나는. 말 이렇게 해야 돼. 아니, 남준이 형이 아니라 윤규 형이. 형이 저기 경치 꼬이는 거야. 꼬리순이 뽑은 거 봐. 형이 형이 제일 꼴등이. 아니 이게 아 영어까지 쓰고 말이 많아지면 약간 뭔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거칠어져. 아니, 야, 오늘의 교훈은 욕거리지 말라고. 아, 그래. 그래 가만히 있어라. 잘 챙겨. 아 근데 우리가 욕거리 가장 많이 잃어버린 사람은 사실 남준이거든. 아, 네, 가방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방을 잃어버리면. 배낭 여행할 때 배낭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방 잃어버린 여러분, 방금 전처럼 상호에. 치마 바뀌어! 오, 가! 오, 오! 안녕! 진짜 여유 없지 않아? 아, 근데 나 얘가 진짜 화낸 줄 알고 내가 진짜 여유 없지 않아? 나도. 아니, 이게 존나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비영이. 말 꺼낼 때부터 아, 이 형 알아챘구나 이걸 아, 그래? 난 몰랐어. 나 표현한 거 같아. 이 형도 약간 웃었어. 형도 약간 열받을 뻔했어. 약간 들고 나 너무 깔끔 맞기도 해. 살짝 웃었어. 아, 야, 긴가민가 했어. 아, 그래도 이제 끝났어. 와, 진짜 예쁘다. 오, 야. 야, 근데 녹화 센치가 나와. 진짜 예쁘다. 와, 녹화가 그럼 이제 아 정말 아까부터 이제 저희는 아까부터 즐기고 있었어요 쓸데없는 연기한다고 되게 재밌었어요 집 뺏어요 대형이랑 싸울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오늘 주로 가졌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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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다 우와 나갈 수 있답니다 어? 나갈 수 있다고요? 원래 카메라 아니야? 원래 카메라 아니야? 우리 나 우리 뒤도 다 떠나는 나고 아니야 나고?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와우! 아, 진짜 이렇게 이거. 알겠어. 자.
우리 세 가봉으로 Do you know BTS? Yeah, I know BTS. 나 노르웨이.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예, 태형이 가방을 위로 하면. 잘 났어. 그다음 볼 거예요. 예. 오늘처럼 거기 열리는 거야. 자, 먹을 때도 느껴. 이렇게 이제 계속 몇 개씩 하는 거야. 정치 좋을 때만. 자. 이거 이제 스페셜로 찍어야지. 이거 바로 미르달 역입니다. 미르달 만년설의 마을이구만. 이거 티켓 같은데? 제발. 방금 그렇게 진짜 티켓. 와. 대박. 어떻게 할까요? 역 몰카 한번 더 해요? 무슨 몰카 몇 번 하는 거야? 쩔어요, 대박. 여기지. 와, 진짜 좋다. 누굴까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어이가 없죠. 총도 내려. 저 방금 기차로 들어간. 네? 누구 들어갔어요? 누구 들어갔어요? 레몬. 멤버들이 없으니까 내가 또 뭘까 못하겠다. 그냥 줘야겠다. 그만하자. 아, 찍어놔. 야, 왜 벌써가? 하는 거 아니야? 네. 좀 남은 거 아니야? 누가 주웠냐? 누가 주웠냐? 내일 마시죠. 아, 나서 다시 탄데 없다고. 뭘 가려다가 그냥 뭘까 그만하자. 그래서 누가 주웠나 보다 했어. 빨리 찾아와.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 하죠, 형님. 고맙다. 아, 진짜 어이없네. 내가 이러려고 내가 찾아준 건가? 맞아. 아, 진짜. 뭐가? 어이가 없네! 뭐? 10분 남았어, 10분. 아, 진짜 이 누들 배경을 부탁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우리 어디 가요? 내 집에. 집에 가야지. 베르겐. 혹시 소가 전쟁을 하면 뭔 줄 알아요? 워메, 워메. 아, 이 아주분들. 아, 해맑게 웃으시네. 제가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해서요. 이렇게 풍경 사진을 마음껏 찍을 수 있을 그런 풍경에 가서 기분이. 그게 저한테는 제일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그때 저희가 갔었을 때, 제가 처음 갔었을 때가 축제였는데, 그때 사람들 너무 많았었는데, 그때도 사람들 너무 다 잘생기고, 너무 이쁘시고, 엄청 멋있으신 거예요. 그 정장도 입고, 이제 거기 전통 의상들을 이제 입으셨는데, 그것도 너무 멋있었어요. 저한테. 피어르드? 아, 좋았어요. 대박이었어요. 태영이? 자, 굿잡. 굿잡. 아, 김치볶음밥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김치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야, 물에 한 숟가락 물 떠올 것 같은데, 내가. 김치 볶아서 먹는 것도 좋아하고, 국으로 해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김치랑 밥 먹는 것도 좋아하고. 레이지야. 근데 갈라, 줄로 가야 되나요? 일로 갈래? 어? 여기 보이는데? 어? 아, 됐어. 밥으로 갑니다. 예.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그럼 오늘의 메뉴는 뭐예요? 오늘 한식으로 갑니다. 한식? 실제로 보고 잡으려고요. 형, 일단 뭘 만들 건지 정하면 안 돼요? 고추장찌개 만들 거예요. 고추장찌개? 고추장찌개. 삼겹살 구워 먹을 거야. 삼겹살?
이걸 복사해서 챙겼어? 어, 맞아. 아, 이 두꺼운 거, 두꺼운 거. 맛있는 밥을 먹으러. 아, 이제 좀 얼큰한 걸 먹겠구만. 자, 지금 멤버들의 요리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세다. 그렇지? 아니, 물론 괜찮아. 야, 근데 이 고춧가루를, 고추장이랑 이런 같이 들어가서 향이 좀 세진 것 같은데? 요리 안 하는 인간들 소개해줘. 저는 요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리를 하면, 알지 않습니까? 어, 이 향 진짜 세긴 세네? 어, 좀 세긴 하다, 맛있다. 아니야, 아니야. 향 세, 향 세. 지금, 응? 어? 어, 그냥 맛있어. 와, 흥미 많이 안 끓어. 야, 뭐야, 이거, 왜 꺼졌어? 제가 또 약간의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 쌀을 사왔는데, 쌀을 어떻게 하냐? 다 쳤어요, 이걸 또.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씨? 일단은, 계미를 물 채우고 소금 한 스푼 넣고 물 끓여요. 네. 끓일 때 이제 이걸 넣어가지고 12분 해가지고 건지면 되는 건가요? 소금을 넣어야 돼요? 예, 네, 소금을 넣어야 돼요. 이거 만들었어요. 항상 내가 하면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 야, 야, 밥이다, 밥이다. 밥이 많아. 혹시 괜찮은데 이거 뜯어볼게요. 우리가 너무 끓는 물이었나? 어때? 괜찮아? 좀 드려야겠다. 야, 고기. 고기입니다. 아, 아, 아. 야, 정도면 뭐. 드디어 성공적입니까? 아, 이런. 네, 드디어 이제 밥이 거의 완성된 일단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왔죠. 일단 고기 먼저. 와우! 와우, 고기 괜찮아. 와우. 고추장찌개. 와, 진짜 괜찮은데? 그리고 제가 또 한국의 맛을 느끼게 하려고 고추장찌개 끓여드렸고요. 네, 저는 맛있는 소금밥. 어, 저는 정리 담당. 대박! 와, 좋아! 아, 나는 고추장찌개야. 어, 야, 진짜. 야, 같은 고기로 맛을 해주는 느낌이네. 같은 거 없는데? 그 뒤에 준비해. 상추장. 잘 먹었습니다! 대박! 이제 다 먹었습니다! 우! 아, 우리 형님들 밥 잘하네!